아니, 엄청 놀라셨는데요, 지금? 네, 엄청 놀랐어요. 바로 무릎 꿇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무릎 진짜 잘 꿇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가방 챙기라고? 엄마 가방 챙겨서 어디 가게, 승혁이? 붕 타고 어디 가? 핸들 돌려? 이제 아주 된다. 승혁아, 나가야지. 최고의 신나는 여행을 떠나야지. 어허, 윤석 씨 남아있고 이제 나가는구나. 제가 바라던 아내가 조금은 쉬었으면 하는 예, 저의 바람이. 저기 보이시죠? 대박. 저거 뭐냐? 벌레인가 보다. 봐줘. 매미인가, 저게? 너무 크다. 우리 갔다 올게요. 우리 가서 하룻밤 자고 올게요. 아빠 인사해. 오. 아, 가서 자오는 거야? 예, 1박 2일로. 아, 쉬어야죠, 우리 아내. 최고지요. 피곤합니다, 아내가.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날이죠. 그렇죠. 예. 아내를 위해서. 거의 광복절이죠, 광복절. 예. 아이, 참. 내가 저기 밥 챙겨놓은 거 잘 먹고. 안녕. 잘 다녀오세요. 승혁이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얼척해요. 이번에는 이제 남동생 또 내년에 결혼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한다고 1박을 하는 계획을 해서 오늘 모였어요. 걱정되죠? 걱정되죠. 아마 뭐가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요, 오늘요. 그래. 안녕. 아유, 착해. 이거 이미 긴장. 아, 나 춤을 추나요? 오예. 아, 너무 좋아. 기억하세요, H.O.P. 하이파이브. 뭐죠? 그게 뭐예요? 뭐 밖에 베란다 저... 이런 물건 있었나요? 3년 만에 꺼냅니다. 3년 만에. 뭔데? 우리가 나오죠. 아, 싹 떨어지는구만. 과자랑 음료수를 꺼내오시네. 그거만 있어도 배가 부르구만 아주. 저건 뭐지? 아, 그게 뭐예요? 제가 꿈에도 그리던 겁니다. 얼굴매. 저? 얼굴매. 뭐예요? 와, 너무 꽉꽉 묶어놨네. 뭐야? 승혁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저거를 떼었어요. 마루에 있던 거를. TV구나. 아, TV. 어우, 되게 무겁더라고요. TV를 못 보셔가지고 오픈하신 거군요. 마루에 누워서 보는 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맨날 컴퓨터로 보시니까. 저게 제일 맛있죠. 네, 저게 최고거든요. TV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보는 게 제일 맛있죠. 불안해. 불안해. 저거 SNS. 나온다. 왜 이래? 아, 큰일 났다. 깨졌다. 큰일 났다. 수리비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지? 네.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 어떡하지?
아이씨, 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 아이씨. 아이씨, 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 아이씨. 아이씨. 아이, 괜히 끊었네. 어, 언제 깨졌지, 저게? 아우, 아, 아, 여기서. 아이고, 이런, 이런, 이런. 아, 절대, 절대 깨진다. 무릎이 깨지더라도 이건 놓치면 안 됐었는데. 무릎을 90도씩. 몰랐지. 아이고. 저렇게 약할 줄 몰랐지. 할 수 없지 뭐. 에이. 세상에. 아, 그렇지. 얘는 오랜만이네. 아. 저게 뭐예요 지금? 저게 뭐예요? 책을 꼽는 거. 아, 책 보는 거. 아, 독서대. 아, 독서대라고? 아, 이런 게 있어요? 누워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원해요, 저는. 하나 봐. 아이고, 또 맥주가. 어, 아이. 아, 이게 또 사고가 쳐. 아, 정말.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와이프한테 또 혼나겠네. 아이고, 이거 오줌 냄새 나는데. 너만 아무 흘리냐, 이렇게. 아. 저걸 휴지를 저렇게. 적시만 놓고 앉히셨나요? 그렇죠. 아이고 매. 덮어놓는 게 어딥니까? 아이고 매. 아이고, 어. 승혁이구나. 승혁이. 아이고, 승혁이 왔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해야지, 인사. 백구 인사. 어허, 얘가 또. 할아버지. 당당하네. 장인어른입니다. 아. 아버님이 약간 좀 저기 신영인 씨 느낌도 많이 나고. 어, 그러게. 예. 동영상 강의도 하시지 않았었나요? 근데 되게 낯이 있네. 그런 거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낯이 있고. 뭐 쳐보겠다는 거에는 네네. 뭐 처가의 어떤 또 재력도 제가 아니 재력 얘기죠. 재력 얘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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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이 많이 포함되죠. 네. 평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러 가자. 안녕하세요. 보러 가자. 보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승혁이도 안녕하세요 해야지. 승혁이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앉아서 놀 거야. 어, 앉아서 놀 거야.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빠? KTX 부산역에서. 아 진짜? 어, 시간이 좀 남길래. 오이 기차라. 이야 승혁이 좋아하겠네. 다시 한번 눌러봐봐. 승혁이 한번 눌러봐. 저는 친정에 승혁이 데리고 둘이 되게 자주 가요. 가깝기도 하고 승혁이 잘 놀아주니까 또 어머니도 재워주시거든요. 많이 편하죠. 가면 쉬고 오자. 할아버지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경아, 네가 방송에 나와서 그 이서방을 막 챙기는 거 보면 네 엄마가 하는 그대로 하는 것 같아. 맞아. 옛날에 아빠 뭐 교회 가면은 물수건 가지고 다녀서 닦아주셨잖아. 물수건 닦아주고. 그때 당시는 에어컨 있는 집이 별로 없었을 때도 뭐 얼음물로 해서 등을 닦아주고 새 옷도 시켜주고 그랬잖아.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영향이 크죠. 아하. 내 생각에는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근데, 아, 야 엄마가 하는 건 좋은데 네가 하니까 내가 그래. 별로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그러더라.
그럼요. 아빠 입장 그럴 것 같아요. 그렇네, 당연히. 그런 것 당연히. 네. 친정 아버지는 그래요. 저도 만약에 잼잼이가 저런다면 저는 야 그러지 마라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한 걸 보고 배워가지고 그런 거죠. 좀 이게 그렇죠. 우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예. 아, 그거 봐야지. 뭐죠 저게? 계속 뭐야 또 박스에 두 번째 책이다 책 상자인데요? 뭐 비밀 상자가 참 많네요. 이거 정말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몰래 아, 뭐야, 또. 주문해서 받아놨다가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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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인데요? 예. 판타라 카우보이스 그렇지. 아 티 사셨구나. 이야 릴렌틀리스 머신스 브레버 델브레파드 델브레파드 와와와와 Get in the ring! Get in the ring! 아 오, 좋다 근데 저렇게 많이 샀어요 아, 아,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산 거야 몇 개요 지금 저게? 컨세로지스 20개 정도 산 거 같아요 20개요? 와. 근데 해외 직구다 보니까 꽤 비싸게 나왔어요 은근히 비쌉니다 저 프린트 된 거 컨세로지스 컨세로지스 해줘야지 컨세로지스 자 가 가보자 오 엑슬로스 Welcome to the jungle 이런 걸 jungle. 처음 해봅니다 진짜 마루에서는 예! 아 배고파 아 뭐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어, 밥을 또 차려주고 갔네 아이 고맙게 아 거의 다 아, 풀리네요. 그러네요. 아, 풀이 너무 많은데. MSG 잔뜩 들은 게 먹고 싶죠? 당연하죠. 아. 아, 라면이네요. 아, 그렇지, 라면이지. 아, 이, 역시. 언제 먹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아니면. 아, 라면 먹고. 야, 이분들이 그 라면 너무 좋아하네. 최고예요. 바라는 대로 저것만 봐도 신나나 봐 많이 업됐네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봐라 아, 이거지 안경에 김이 엄청 설레셨네 절 때가 제일 설레요 어, 처음에 라면 김 때문에 안 보일 때 앞에가 너무 행복해요 아 맛있게 됐다 아 맛있게 됐어 아 역시 아, 맛있게 먹네. 아, 맛있겠다. 라면은 또 소리를 내면서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 이 맛이지. 아, 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네, 금산사가. 아. 아, 진짜 맛있겠다. 폭풍 흡입. 오. 개운하다. 아 스트레스 확 풀리네. 아 근데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윤석 씨가 너무 소위 말해서 발광을 하니까 아니 저 인간은 저기 아내가 저렇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저 뭐 저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억압받고 이런 적이면은 아 다르죠. 이해가 된다는데 다르죠. 정말로 대접받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감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혼자만에 있을 때 어떤 그 쾌감이 있어요. 화장실 비데 제거, 유아 겸용 변기 커버 설치. 아 저걸 하라고 붙여놓고 한 거예요? 아내가 할 일을 정하는데 본인이 할 거를. 네. 아, 정석의 이제 조언을 듣고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뭐 왜 안 빠지는 거야? 아니 벤츠 큰 거 없나? 아 진짜 돌아버렸네. 와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오씨.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이너스의 손들은 대면 망가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안 돼. 이거 힘들어, 힘들어. 아, 비대 힘들어. 벌써 저렇게 덜고 버리는 거 자체가 잘못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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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셨네. 네. 아하. 어, 씨. 이거 왜 빠지지? 오메. 아, 오메. 이, 아, 위에 거를 뜯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못 해본 거야? 뭐야, 아우. 이건 뭐야? 뭐야? 겉에 거만 뜯어졌네. 그러니까, 야, 위에 거가 뜯어졌더라고요. 오. 밑에 거를 뜯었어야 되는데. 에이씨. 아, 못하겠다. 못하겠다. 좀 쉬었다 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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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개 고장내는 거예요, 지금. 아, 정말. 손만 대면 부서지네요. 아. 아이고, 매. 오셨네. 아, 자고 온다 그래 놓고. 설사 왜 다 열어놓은 거야? 여기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아내분들 저렇게 하면 놀래거든?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인간이 막 이러는데 전혀 놀라질 않네. 아무 말 없이. 네. 여보. 너무 충격이. 한숨을 푹 쉬시네요, 영수님이. 아, 나 수영 내려보지 않겠다. 또 라면 또 먹은 거 들키고 또. 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왜 왔어? 이게 지금 꿈인가 셋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화장실 왜 저러고? 아니 이게 갑자기 오면 안 되지 네가. 아, 정말. 응? 집에 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 좀 쉬어야지. 엄마. 할아버지랑 놀다 와. 엄마. 승혁이 이제 접종 후에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빨리 오게 됐어요. 내가 그리고 이거 여기 사이 틈에 이거 흘렸으면 바로 닦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수경 씨 가슴 무너지네. 빨리 닦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 이게 뭐야. 아유, 진짜. 아니 이거를 뭐 언제 입는다고 이걸 입게 놨어? 이제 입을 건데 집에서 계속? 아 이분이 근데 정말 고사리 경지를 보여주는구나. 저 텔레비는 왜? 여기서 보고 싶었구나. 큰 화면으로. 응? 켜져? 나와? 아니 뭐 어때? 켜지긴 한데. 아니 집어넣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왔으니까, 승혁이 왔으니까 집어넣자. 아니 뭐 자꾸 이상한데? 왜 자꾸 그래? 아 집어넣어야지. 승혁이 교육상 안 좋으니까. 아니 나도 봐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약간 이상한데? 아니 아니 이렇게 뭔가 빠른 사람이 아니야. 뭐 잠깐 나도 봐 무슨 일 있어? 아니 못다니까. 아니 이상해 좀 봐. 아이고 참. 아, 엄청 놀라셨는데요, 지금? 네, 엄청 놀랐어요. 멋있는데, 뭔지? 바로 무릎 꿇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어떻게 된 거야? 무릎 진짜 잘 꿇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정말. 되게 잘 싸놨거든, 되게 여러 개 무릎? 충격에 흡수되게? 참 그거
그걸 다시 싸서 넣어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참 고민이고.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싫어? 아니야. 나 진짜 치우려고. 하기 싫은 거 같아. 아니야. 치우려고 했는데. 또 아내가 옮겨요. 아, 한 번에 확듯이. 어, 난 저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 야, 혼자 들었어 이걸? 이거 어떻게 혼자 들었어? 가만히 있네. 이거 봐, 여기까지 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어, 왜? 어? 한 번에 되시네? 앞으로 뽑아야 되는 거구나. 아, 위로 뜯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걸 잘했는데. 아, 이거예요. 근데 그 저 비데는 왜 떼어낸 거예요? 아, 우리 애기 어린이용 이제 용변 훈련을 시키려고 애기용 걸 달려고요. 여보. 예. 네. 일로 와봐요. 나요? 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뺐어? 저 눌러가지고 빼면 돼. 이거 청소할 때 아저씨들이 한 번씩 빼주거든. 내가 빼주려고 그랬는데. 빼주려고 그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안 되니까. 와, 씨. 아, 그래서 애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승혁이 엉덩이 이만하게 올려가지고 시키는 거구나. 아, 괜히 애썼네. 알아서 내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대단하다. 어떻게 뺐지? 아이고, 내가 집을 비우면 안 되겠다. 이제. 오랜만에 담임선생님이 출장 가신 기분이었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참... 여보선 고치면 참 잘 고장나. 그치?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근데? 또 자는군요. 병원 하네요. 아... 이게 병원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 이게... 집안 모습이죠? 네. 애들 할 거 하고, 민정 씨 누워있고. 애들끼리 잘 노네요. 근데 부엌에도 안 계시고 안방에도 안 계신데요? 집에 안 계신다. 와, 드디어 지한 씨가 저러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가셨지? 아하, 정영이 가셨을까? 아, 정영이. 정영이죠, 정영. 성형 뭐죠? 어, 저는 성형 뭐예요? 성형 뭐야? 성형외과 원래 가신 줄 알았는데. 성형 안 돼요. 예. 아, 근데 성형외과가 오히려 날 수도 있는 게 정형외과는 어디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아, 뭔가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신가? 네.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 막 아주 심하게 막 그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오른손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걸레를 짠다든지 행주 짠다든지 약간 시큰시큰거리. 그래, 맞아. 아, 손목터널이죠. 옛날에 엄마들 다 그랬었어. 야, 그렇죠. 여기가 저린다. 저리다. 이게 안 움직여.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이쪽 손목, 예, 손목 그쪽 눌러가지고. 예.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거기 조금 여기. 심하진 않은데. 예, 거기요. 예. 자, 여기는 어떠세요? 어, 거기 좀 이쪽. 아픈데. 예. 이쪽. 어, 거기 좀 이쪽. 아픈데. 예. 이쪽. 근데 이쪽이 좀 예, 이쪽. 예. 아하. 이쪽 이렇게 제가 아, 거기 아픈데. 누름 아파요. 예. 이쪽. 아, 아파요. 아, 거기 아픈데. 누름 아파요. 예. 이쪽. 아, 아파요. 지금 봐서는 이게 힘줄 쪽에 약간 염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아. 염증이 생겼다. 아, 염증이 생기셨네. 힘줄에. 그 전부터 이렇게 이제 피로가 좀 누적이 되면서 이쪽 힘줄 쪽에 염증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아.
그 잘 때 약간 어떨 때는 이제 손 그래. 손마디 같은 데도 이렇게 저리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좀 많이 쓰셔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해서 일을 그런 좀 거지. 많이 하시고 일을 안 할 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네. 또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그거는. 아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나중에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맞아 맞아. 예. 아 저도 무시하면 안 되네요. 아, 그럼요. 그 이거 뭐 못 들고 그러시잖아. 그렇죠. 어깨도 그렇죠. 못 들고. 여기에 터널이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좁아지는 있는데요.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엄지 검지 요 세 손가락이 저리면 터널 증후군이고요. 손목 요 나머지 두 개가 저리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 네. 김영 씨가 또 이제 저는 또... 팔꿈치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주부분들이 많이들 그러시니까 집안일을 할 때 힘줄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가능한 무리가 안 가시도록 네. 뭐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할 때 칼질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네. 칼도 이게 잘 드는 걸 이제 갖다 놓고 쓰셔야지 칼이 조금 무뎌지시고 네, 그러면 그럼 더 힘이 들어가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힘주는 게 누적이 되면서 이게 힘줄에 무리가 되신다고 이제 증상이 지금 아주 뭐 수술할 정도 상공하는 아니시니까 네. 약물 치료 좀 하고 물리 치료 하시면서 네. 이제 보호대 하나 착용하시고 네. 집에 일은 가능하면 좀 쉬셔야죠 한 일주일은 좀 쉬세요 일주일 정도 네. 야 근데 일주일 쉬셔야 되는데 일주일 아유 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길래 저 우리 저는 이런 얘기 하지만 저거 고질이에요 저 쭉 그렇죠. 갑니다 저 오래 가죠 잘 안 나요 안 나 안 나 누가 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죠 사실은 뭐 저 아니면 남편이라 되는데 남편분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큰일이네 지금 네. 어쨌든 좀 쉬시고 하면 네. 심한 통증은 아니시니까 네, 네, 회복은 네. 되실 거예요 회복은 네. 되시는데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네, 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 알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사실 지한 씨도 지금 이제 나이 한 마흔 되셨죠? 네. 마흔에 애가 좀 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예, 힘들죠. 그렇죠. 오른손에 지금 약간 보호대를. 아, 네. 네. 아. 아니 그래서 원래 저기 식당에서 저 일하는 거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붕대하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 종종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야? 자네? 잠깐 일어나 봐봐. 잠깐 마루 나와봐봐. 왜? 어 깜짝 놀랐네,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놀라셨어요. 그 왜 손 왜 이래? 병원 갔다 왔어. 어? 병원 갔다 왔다고. 아픈데 아. 엄마 팔 응. 아파서. 응. 어, 그래? 왜 그랬지?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아. 응. 응. 아, 오이 빨리. 정형외과 갔다 왔어. 아니 계속 요즘에 며칠 팔목이, 손목이 계속 아프더라고 밤에 욱신욱신 걸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가봤더니 그 뭐야 요즘에 무슨 뭐 주부들 손목 많이 쓰면 무슨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 그 뭐야?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한 일주일 정도는 집안일을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집안일을 조금 좀 쉬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떡해? 지금 나 아까 설거지도 하다가 말고 그냥 가고 지금 빨래도 지금 해야 되는데 와 근데 식구가 많으니까 설거지량이 장난이 아니네 아, 그럼요 양이 많네요 아 옛날에 진짜 엄마 아파서 누워있으면 집안 개판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래 아니 그러면 뭐야 그 아예 이 손을 아예 쓸 수가 없대? 그 지금 뭐 힘 주는 거는 지금 당분간은 쉬라고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아빠가 하시면 되겠네. 아빠가 하시면 되겠네. 아 좋은 얘기예요. 그래 엄마 편 들어줘야지. 아 아니 그러면은 좀 도와줄 분을 어? 그 쉽지 않아 그것도. 아. 아우 몰라 내가 알아서 한대 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금방 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도 지금 일이 쌓여있어 지금 저 빨래며 아니 청소기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나 왼손으로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아우 이것도 되게 무거운데 이거? 아우 이것도 되게 무거운데 이거? 자 큰일 났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일어났어요 그렇지 아, 일어났어. 자 멋있게 멋있게
이거 이거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지.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얼굴에. 안 해본 거야 안 해본 거야. 아 요거는 근데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요거는 요거는 아까 이윤석 씨 그거보다 나. 저거는 종종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아니야? 아, 여기 밑, 여기 밑, 여기 밑, 여기 뒤에, 뒤에. 아, 여기 있구나. 응. 됐어, 됐어. 앉아 있어. 아니, 누르는 게 거기 없고. 어? 우리 전에 거 여기 있지 않았어? 아, 이게 누르는 게 이거야,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 놨어. 근데 이제부터는 좀. 안에 이제 손이 안 좋은 걸 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한 달간 애 본 적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 그 네. 산후조리원 갔을 때, 아~ 셋째. 예. 아, 네. 그 얘기는 굳이 뭐 여기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었으면 저희가 되게 감동을 받았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나서라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어쩔 네? 수 없이. 예, 네, 뭐, 아니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실수를 안 해도 아내가 보기에는 항상 허점이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왠줄 알아요? 평상시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잘 아니까. 꼼꼼하게 못한다는 걸 아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네. 그런 느낌. 여기 봐, 이봐. 그대로 있어, 먼지가. 알았어, 알았어. 아니 먼지 하나 있길래. 걸레질 해야지 이거는. 그냥 마른 걸레를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 걸레질 해야겠다. 뭐라고? 물걸레질을 좀 해야 돼 지금 바닥에. 아니 알았어. 내가 물걸레질 아니 알았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으려고. 아하, 지한 씨도 이제 내가 보니까 모든 거 하는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안 맞고 몸이 좀 부서져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런 성격이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씨. 아, 나 그나저나 대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이씨. 어떡해. 이게 살살 하지 말고 손에 힘을 줘서 해야지 잘 닦이거든. 아니 지금 잘 닦고 있잖아. 나도 군대에서 다 해봤어. 그때 우리 막 바닥에다가 치약 짜가지고 막 했는데 씨. 그 뭐였지? 아 군대 얘기는 그만해. 무슨 군대예요. 군대가 아닌데. 아 정말. 뒤집어봐봐. 뒤집어봐봐 걸레. 어? 걸레 뒤집어봐야지. 그걸로 다 닦을 왜? 거 아니잖아. 어. 뭐? 아. 어. 뭐? 아. 뭐? 아. 뭐? 아. 아, 또 웃네, 또 웃어. 네. 아, 지한 씨가 여기서. 이준혁 팬이야.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바, 닦은 데를 보라고 먼지가 얼마큼 나와. 깨끗하잖아. 아니. 아니, 뒤집었잖아. 이렇게 딱 뒤집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 지금. 알았어. 응? 알았어. 저 일로 와봐. 아,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쳐버려. 내 방에 가가지고, 아니, 알았어. 아우, 정말. 내 방에 가가지고 자고 쉬고 있어. 이게. 음악 틀었어. 아, 제대로 못하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팔 조심해, 팔. 아, 진짜. 쉬고 있어. 아니, 지금 조용히 애들 없어. 애들 제가 자다가 놀고 있어. 아니, 쉬고 있어. 아, 잘할 수 있겠냐고, 옆에. 아니야, 쉬고 있어. 저 에어컨 틀었으니까. 이게 뭐야? 어?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를 무슨 감금시키는 거야? 아니야, 감금, 무슨 감금이야. 감옥에. 이게 무슨 감옥이야. 이거 얼마 주면 돼. 가만있어. 쉬는 것도 버릇이 돼야 쉬지. 그럼 맞아요. 맞아요. 아씨. 아씨. 아하. 이거라지.
아, 차라리 동그라미 그리는 게 낫죠. 어, 머리 좋다, 머리 좋다. 저건 또 어디서 배웠어? 어, 저걸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거는. 이게 왜냐면 소리가 거. 좀 이상하니까. 죽었다. 교수님 나오시는 거죠. 아, 이것도 너무 빨리 안심했네, 그죠? 그렇죠. 아. 야, 이건 아니다. 어, 진짜. 진짜 엄청, 없어 보인다.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없어 보여. 아, 뭐야. 있어서? 뭐야? 다들 쉬고 있어라고. 아니, 이상한 소리가 나. 아, 쉬고 있어. 또 웃어, 또 웃어. 아, 웃음이 터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화를 낼 타이밍에서 그냥 웃어버리죠, 항상. 맞아. 아니, 내 마음이 안 편하네. 아니, 누워있어, 제발 좀.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걸레질 했어. 뭘 빨리 해. 걸레질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지금 이거 빨래를 개야 돼. 어, 아, 빨리 갤게. 어. 들어가 있으라고. 아니, 아니, 일을 제대로 못 아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 아, 내가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 아니야, 난 난 잘할 수 있어. I can do it. 빨리 들어가. 깨끗하게. 알았어, 걱정 마. 아우, 하, 귀가 아프네. 아. 불안하지? 전혀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조금 쉬어야지, 놔야지 생각하고 에이, 그래 한번 믿고 한번 맡겨보자 처음에는 그랬는데 역시나 정말 제대로 일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장난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마누라가 이렇게 아파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저렇게 하고 싶을까 대충대충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좀 감독을 조금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손이 아프다니까 마음에 많이 걸리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그럼요. 빨래 개나요? 네. 아, 근데 기술 좋다, 저거. 어떻게 누워서 해요? 아니, 개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많은 거야, 많은 거야. 너무 거 아니야? 뭐야? 어? 아직까지 이거 하고 있어? 아이, 하고 지금 잘 하고 있잖아. 분류를 해서 그래 지금 분류를. 지훈이 그래. 아 왜 나왔어? 지금 누워 있지. 잘 하고 있나 보는 거지. 어? 아, 지금 들어가서 조금만 한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 응? 한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불안하셔가지고 또 나오셨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네. 아니, 그냥 전 이거 왜 이렇게 빨래가 많은 거니? 어? 아유. 뭐가 많아? 이 정도면은 평소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애가 셋이라 그렇긴 한데. 애들 뭐 옷 금방 버리면은 또 빨아야 되고 수건도 하루에 몇 개가 나와서 식구가 5인데. 나하고 동현이만 걔도 꽤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섯 명이면 이거 진짜 와, 엄청나죠. 아 잘했네, 그죠? 어 잘하셨는데요? 저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응? 설거지. 어? 아하. 야,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진짜 완전 블랙홀이에요. 아,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드니까. 네. 해도 끝이 없어. 그 특히 아이들 방 정리하려면 네. 정말 힘들어요. 아.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금방 원상복귀돼요. 그렇죠. 네. 설거지. 어. 근데 설거지는 그래도 남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남자가 그래도 그냥 그렇죠, 깔끔하게 그렇죠. 그냥 그렇죠. 보드득 보드득 계속 군생활 다 했으니까. 네. 네. 은서야? 안방에 가 있을까? 뭐야? 왜, 왜요? 왜? 왜? 애가 또 하네. 야, 은서가 도와줘. 옆에 싹 조용히 와가지고 도와주고 네. 있네요. 그치? 야, 효녀야. 안 해도 해야 돼, 안 해도. 아우, 귀여워. 은서야, 엄마 손목 아프니까 은서가 많이 좀 도와줘요. 매일매일
엄마 좋아하지 않아. 진짜? 어머나. 아, 흐뭇하네. 아, 이럴 때 참 그 자식 키울 때 힘든 그런 게 이럴 때 녹을 것 같아요. 에이. 이런 말 들으면은. 매일매일 엄마 좋아하지 않아. 진짜? 아유, 잘한다. 은세야, 뭐 먹고 싶어?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 먹고 싶어? 어. 회의를 해봐, 빨리 엄마랑. 파티! 어, 파티. 파티! 어, 파티 하자. 어, 알았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준대. 아, 그까짓 거 볶음밥. 내 주사위, 애들 좋아하는 주사위 볶음밥. 어, 잘하네, 얘들아. 잘해 이 사람. 아니 만들어 본 거 같은데. 네. 아니 요리는 좋아하죠. 어. 오. 아 잘해. 어우. 근데 안 해버릇해가지고. 근데 아빠들이 원래 저 흥건한 거 좋아해요. 그렇죠. 이제 애들 밥을 정말 처음 해주는 거예요. 처음 해봐요? 처음. 네. 아니 이게 요리 같은 거 뭐 캠핑 가서는 해봤는데. 고기 굽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네, 밥을 네. 해주는 거는 네. 처음이군요. 네, 이제 뭐 형수님이 아플 때는 이제 해봐야죠. 네. 아니 기름 한 방울 못 써.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싹 돌린 다음에 싹 돌린 다음에 와, 이걸 이렇게 해서 완전. 아 그거 넣지 마. 아우 그거 아니다. 밥 질다면서 왜 국물을 넣지? 아니 가만 있어봐. 어, 그래도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보이는데 왜? 일단 먹어봐야죠, 맛을. 밥은 좀 뭉쳐있긴 한데. 네, 이 비주얼이 중요해. 먹어봐, 어때? 예은아, 한번 앉아봐봐. 내 거 들어가실래요? 어? 어, 알았어. 네 거 덜어서 먹을게. 예은이 앉아서 한번 먹어봐봐. 맛이 어떤가? 아이들의 반응은? 애들은 또 솔직하니까. 둘째 총 때매네. 둘째 총 때매. 아이들은 저때 케찹을 뿌려줘야 돼요. 그렇죠. 케찹을 뿌려줘야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그렇죠. 케찹 맛으로. 얘가 맛 없어?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저도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래? 우리가 어디 한번 줘봐봐. 아 엄마 한번 줘봐봐. 한번 먹어봐. 왜? 맛있는데 왜 그래? 뭘 음을 내 봐. 솔직히 어땠어요, 솔직히? 아니 그냥 먹을만은 했어요. 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 예훈아, 아빠가 힘들게 만들었잖아. 아니 맛없으면 맛없는 거지. 엄마 맛있는데? 이거 진짜 한 거니까 예은이 거는 내가 먹어. 응, 예은이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 예은이 뭘 줘, 그러면. 아니, 억지로 먹일 필요 없어. 은사, 이거 어땠어, 밥? 맛있대. 응? 엄청 맛있대. 맛있었어? 표정이 벌써 아닌데. 그 오늘 고생 많았네. 응? 나 손목이 아픈 덕에 그냥 그러니까. 오늘 죽을 톡톡히 보네. 설거지에 밥에 아주 그냥. 오늘 호강하네. 아야 걱정하지 마. 응? 이제 앞으로 일상이 될 거야. 계속 아파야겠어. 어? 아니 계속 아프면 안 되지. 계속 아프면 안 되지. 근데 요리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가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응? 내가 좀 배우지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자들도 요리를 잘하더라고. 나는 오늘 이거 맛있었어. 만족해. 땡큐.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아프지 않았으면은 못했을 말이고 못 보았을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얼만큼 많은 일을 그동안 해왔고 혼자서 감당해왔고 이런 걸 좀 실제로 몸소 체험하면서 조금 느끼는 시간도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좋은 기회가 된 날이었어요. 어 여긴 또 어디죠? 아내가 그 스케줄이 있어서 네. 민재는 아침에 이제 브런치. 브런치 진짜 자주 드시네요. 네, 이렇게 나가서 좀 사 먹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네. 얼마나 아니, 좋은 곳이 많습니까? 맨날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사 먹었지 맨날 사 먹으면 진짜 그래. 아, 그 차이가 있군요. 어, 그러니까 맨날 사 먹으면 그래요. 민재야. 네, 오늘 토론서 뭐 했어? 토론? 나노로봇.
나노? 나노로봇? 나노로봇은 진짜 작은 건데 나노가 뭔지 알지? 10억분의 1mm 맞아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 나노인데 아마도 나노로봇 작은 로봇을 가지고 이제 의료에 사용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다 나노 이 팀만 나오면 EBS 같은 아, 네. 그런 느낌이 맞아, 들어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암세포 죽이는 네, 한정 나왔다 응 잠깐만 전화 왔다 잠깐만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준 이장님? 아, 네. 네, 김현준 이장님? 아, 네. 시장님? 야, 이장도에? 아, 네. 아, 하는 게 진짜 또 많네. 제가 경기도 양평에 그 뚱딴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뚱딴지 마을의 명예이장입니다. 진짜 뚱딴지 같은 네. 소리네요. 진짜 네. 뚱딴지 같죠? 아, 진짜? 아, 진짜? 갑자기 진짜. 본인 마을도 아니고 아. 다른 마을에. 그러니까 왜 이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김영규 씨 이장님을 해주세요? 숙박이사이고, 네. 제 검진도 가서 해드리고. 의료봉사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아, 저도 진짜 오지에 가가지고 마임 공연 한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좀 아마. 야,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쟤는 왜 말을 안 해? 이러겠네. 그런 게 있네. 아, 안녕하세요. 예, 방역하신 지 오래됐는데 어제 한번 가보시네. 추울 때 갔다가 지금 더울 때를 못 가가지고. 예, 예. 잘. 한번 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 치료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조만간에 연락을 드려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우, 이렇게. 민지야, 이 전화가 온 데가 어디냐면. 무슨 말 아냐? 맞아. 아빠가 명예 이장이야. 어? 그니까. 근데 아빠가 올해 1월 달에는 가서 여기 어르신들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 응. 근데 오늘, 이번 여름 때는 못 가가지고 한번 아빠한테 오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볼까? 이번 주 어때? 꿀꿀. 그러면은 언제 갈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아빠하고 민재 둘이 갈까? 어떨까? 예은이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은이 누나? 그러면은 예은 누나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민재랑 같이 가자. 어? 오케이? 잘 있어봐. 이제 민재 사촌 누나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네네. 민재는 부모님만 따라다녀도 뭐 볼 게 많네. 민재야 오늘 이제 뚱딴지 마을 가잖아. 예은이 누나도 재밌어 할까? 아마. 넌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형님은 그 가는 장소에 따라서 의상이 컨셉이 달라지나요? 아, 왜냐면 이제 이장님처럼 진료 입으시네.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점잖게 입었습니다. 네네. 예은아, 예은아, 어이. 그리고 저희 사촌 조카 조카입니다. 저희 누나의 딸입니다. 아 조카. 아 누나 딸. 같이 봉사활동 같이. 누나 네네. 딸은 뭐예요? 누나 딸은 뭐예요? 대학생이에요? 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오, 굉장히 성숙하네요. 자, 예은 안녕. 오, 뭐 좀 갖고 왔어? 간식이랑 간식? 젤리? 민재가 좋아할 만한 음료수 민재가 좋아할 만한 음료수? 자, 그러면 뚱딴지 마을로 출발이다 준비됐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외삼촌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밥 먹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민재 장난감 가지고 오면 장난감 가지고 놀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야, 친구 같은 삼촌이겠어요 뚱딴지 마을이라고 불리는 게 거기 이제 감자라는 게 있는데 밭에다가 그 감자 씨를 이렇게 심은 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서 올라온대. 어? 그래서 뚱딴지? 어,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뚱딴지? 네, 그래서 뚱딴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뚱딴지 같은 소리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무슨 소리? 그건 아니야. 무슨 소리?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뚱딴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붙인 거죠. 아, 네. 그런가요? 그렇죠. 자, 우와 여기 봐 굉장히 산이 엄청나게 마을이 쫙 둘러싸고 있어요 어? 도착! 살짝 천천히 짜잔! 도착했는데 이제 분녀 회장님이 아주 멋쟁이셔요 분녀 회장님? 네네 어?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 분여 회장님, 아이고 머리 색깔이 아직도 자주 보라색이시네 아직 어?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모습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일치하죠. 아, 그래요? 분열 회장. 아, 상상하셨어요? 아, 네. 아 분열 회장님은 아니, 이렇게 생기셨을 거다. 거의 비슷합니다. 와. 왜냐면 저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죠. 체력도 저래요. 안 그러면 못 해요. 네네. 키 없는 분이 다시 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네. 대체로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의사 마누라가 탈렌트예요. 아니 마누라가 아니고 의사예요. 치과 의사가 이렇게 의사 탈렌트 저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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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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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거의 정치인이 유세 나간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어르신들 손 잡으면서 느끼는 건데 어르신들 손이 참 좀 따뜻해. 아 그럼요. 그 있어요. 네. 저희 아들 민재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리고 뚱딴지 마을 명예의장 김영규입니다. 아 이장님. 아 저런 거 참 잘해. 아주 너스레를 아주. 뭐 치아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불편해요. 틀리가 아. 아니면 뭐 치과 가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한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너무 좋다 치과가 너무 좋다. 나는 아, 무서워 치과. 무섭죠. 예 네, 맞아요. 저희도 무서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르신들 약간 체크 구강 어떠신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은이하고 민재가 좀 아 저 가운을 입네요. 오케이. 전문가로 변신. 의사들은 역시 가운을 입어야 멋있어요. 오늘 뭐 아프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제가 보고 약간 뭔가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그냥 드리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들리를 했는데. 들리. 이게 이가 여기를 이렇게 빠졌구나. 빠져가지고. 거부커가지고 그냥 까치까치. 알겠어요. 제가 바로 처음으로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아빠한테 주면 되고. 자, 이제 아빠 옆으로 오시고요. 아빠 좀 도와줄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아, 저런 게 부러워요. 저런 게 부러워요. 갔을 때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네, 민재가 이제 어시스트, 일일 어시스트를 하고. 아이에게 산교육이네요. 산교육이에요. 네. 예은이도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서. 아, 필요하죠. 어시스트가 필요하죠. 네. 자, 이제 주세요. 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지금 뭐가 나셨는데 제가 한번 틀니 한번 빼볼게요. 네. 불편해 있어요. 만든 다음에 이가 빠져가지고 다시 좀 더 붙이신 거구나. 네. 네. 다 칫솔하고 치약으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치약부터 닦게 되면 틀니에 상처가 나서. 김영규 씨의 제일 멋있는 모습인데요. 아들이 되게 자랑스럽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네. 의사. 아유 아니. 슈바이처 아니에요. 슈바이처 아니에요. 슈바이처. 아닙니다. 어떻게 뭐 지난 번에 체크 제가 했었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거. 네, 불편한 건 없는데. 네. 아 스케일링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제가 올해 초에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민재가 딱 비춰주잖아요.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래쪽 치아가 최근에 가신 게 언제죠? 치과에? 작년에 갔죠. 작년에 올해 가셔야 되겠다. 치석이 많이 붙었어 지금. 많이 붙어서 이건 다 제가 받으셔야 되고. 좀 딱딱하신 걸 좋아하시는구나. 즐겨 드시잖아요. 네,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야, 뭘 먹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치아를 보면은 다 아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 달 내 스케일링 받는다 약속 한번. 네. 약속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네. 아프지 않아요 스케일링 받는 거. 네. 약속입니다. 아빠랑 여기 1차 해보니까 뭔가 되게 새롭기도 했고 이렇게 도구 준비가 하는 것 같은 거는 뭔가 소소한 재미가 있었어요. 런웨이 혼자 지금... 멘트를 잘해요. 네. 또 VJ 출신이라 포즈들이 다양해요. 어때? 개그맨 같아. 개그맨 같아? 오. 민지야.
이게 엄청난 자유로움을 줘, 민재야. 너 네가 입어보는 게 어때? 어? 얼른 빠지자. 가자. 근데 김용규 씨 이런 거 참 잘해. 와. 이쪽으로 갈 거야. 와, 조심해. 거기 민재 깊겠다. 그쪽엔 물을 빨 쓰니까. 와, 대박. 이쪽으로. 신기해. 느낌 되게 신기해. 야,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제 여기로 들어와. 아. 오. 이끼가 껴있다, 여기. 한 손으로는 절대 못 잡으니까 두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봐요. 요게. 아, 장어 좋아하는데. 아, 예수 씨 장어 좋아해요? 아, 장어 구이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장어를 많이 먹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어집 갔더니 이윤석 씨가 거기 자주 오신다고. 아, 예, 예. 서울은 종자왕이기도 하고. 제가. 아. 처음에 뭉클해가지고 기분 이상하잖아요. 어, 오, 근데 어떻게 잡을까? 네, 막 미끄러면서. 너무 미끄러워. 와, 짱 미끄러워. 대박, 짱 미끄. 아니 얘 뭐야, 짱깔라. 이야, 잡았다. 오, 잘 잡았네. 네, 잡았어요. 잘하네. 얘 겁이 없네. 네. 장어 저거 저 이벤트 하는데 예. 어떤 또 업주가 전기뱀 장어 파. 아이고. 엄청 잘한다. 약간 과욕인데. 아, 너 미안합니다. 약간 미안합니다. 너무 과욕이에요. 미안합니다. 형 이렇게 멘트로 사과하시는 거 진짜 아니 별로 흔한 일이 아닌데. 사회 공간하는 분이에요. 생포 생포. 어, 야 저기 얘 누나 여기 얘. 아, 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떻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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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으로 보라. 여기 이렇게 구석으로 보면 끝. 너, 이 녀석.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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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 하하하. 오, 민재야, 두 마리? 야, 어떻게. 와, 애들이 겁이 없구나. 우리 나 아빠 안 보이지? 아, 선글라스 때 안 보이는구나. 선글라스 때 안 보였어. 지금 보인다. 여기 있는데, 이거? 오, 이거 약간 겁나는데? 오, 자자 잡았다!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얘 심장이 뛰어. 아이고 너 엄청 미끄러. 장어 그리고 힘이 좋잖아요. 어, 네. 엄청 아, 난 못해. 완전 신났구만 아들. 재컷. 아, 민재가 제일 잘 잡네. 민재가 정말 잘 잡아요. 정말. 네. 하나 둘 셋 차! 야! 잡았다! 에이, 선글라스! 아니, 그렇게 못 잡아, 그래. 아이. 아빠보다 아들이 훨씬 낫네. 그냥. 회장님은 저 치과의사네. 뭘 그걸 잡겠다, 그래. 이제 생각하면 봤지, 봤지? 어, 삼촌, 여기 있다, 여기 삼촌, 여기 있다. 어? 삼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알았어. 삼촌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 삼촌이 한번 잡아봐요. 잡아봐? 알았어. 꼬리 말고 가볼까? 오케이, 알았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샤! 어머, 근데 이게 잡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샤! 바깥쪽으로 탈출했어요, 저기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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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아! 탈출했어! 탈출했어! 야, 돌에 들어갔다! 이 돌이! 아, 엉덩이 차가워! 잠깐만! 아유! 잡았다! 제가 옛날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다닐 때 엄청 넓은 공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큰 풀장을 놓고 안에 미꾸라지랑 장어를 잡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농촌에서 해보니까 되게 뭔가 새로웠어요. 있는 거예요. 자,
잘해서 천천히 천천히. 오 아까 어 그러네. 던지지 말고 천천히. 엎어서 그렇지. 어? 저거를 이제 직접 구워 먹습니다. 우와. 네네. 바로요. 바로. 네. 저희가 소금 조금만 뿌려서 아하. 아 빼셨구나. 오. 자 한 마리는 예은이가 한번 넣어볼까요? 천천히.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제 아이고 왜 아이고 와 직접 잡은 장어를 먹어보다니 요게 매운 것 같은데. 장어가 진짜 맛있죠. 아 오늘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아. 아 우리 조카분은 잘 따라 나섰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민재 어때? 꽤 맛있다.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다. 다음에 또 올까? 응? 말이라고. 그럼 말이라고? 그래서 온다는 얘기야? 아빠 이거. 이것도 껍질 껍질. 맛있겠다. 오 예. 오 예. 지금은 이게 가을에 와서 옥수수 같은 것도 못 하고 장어나 애플스밖에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다른 계절에 아빠랑 같이 와서 다른 뭐 옥수수나 딸기나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싶어요.